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선글라스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엄기현 대표. 앞으로 제품이 출시되면 체계적인 마케팅으로 제품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. 울산의 한 대학교. 제품 홍보를 위한 인쇄물 디자인 회의가 한창입니다. 카탈로그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저희가 지금 드렸던 그 초안으로 준비를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한번 다시 만들어 봤거든요.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준비한 초안을 보며 자신이 개발한 안경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의도가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개선 방향과 수정 방향도 정리하는데요. 그중 학생들의 감각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 인쇄물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. 이게 첫 번째 시안이에요. 모양과 색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카탈로그 이렇게 점선으로 보여주는 거죠. 네, 이렇게 종이 선글라스 사진이 컨셉별로 다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. 어떤 것 같아요? 색상과 모양을 취향대로, 개성대로 바꿀 수 있는 제품 취지를 잘 살린 인쇄물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.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. 예. 컬러는 어떤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? 그러니까 레인보우, 뭐 그리고 퍼플,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형식으로 몇 페이지 정도의 이제 그 컨텐츠를 넣기를 원하시는지. 저는 한 장에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아, 이 엄비르만 안경은 이런 거구나 했으면 좋겠거든요. 엄기현 대표와의 협업 작업은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. 수업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생각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같아서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경험이 많이 증명해가지고 또 그런 쪽으로 많이 해보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경험을 여기서 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이제 저희가 한 제가 한 게 직접 제품으로 나온다는 게 신기해요. 그가 피부로 느낀 창업 과정의 어려움.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? 청년 스타트업 CEO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. 이제 자금 문제가 제일 심합니다. 아이디어로 시작했지만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판매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. 국가 지원 사업을 받아서 그런 돈을 그 제품 만드는 데 활용을 했다면 일단 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이제 돈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자금 문제가 굉장히 제일 심한 문제였고요. 창업을 준비하면서 부딪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방향을 잡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 그를 찾았다는 후배 창업가. 것 같은데 괜찮다고 하니까 다 비슷하게 따라하잖아요. 네, 그래서 누구보다 시작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뭔가 모습을 본다기보다는 이거를 엄기현 대표는 후배 창업자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.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 그리고 준비 기간 그리고 또 뭐 여러 문제점들이 또 후배 창업가들한테 뭔가 조언이나 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멘토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